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욕탕 찜질방 물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좀 황당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목욕탕을 가시거나 좀 물세가 많이 나왔을 때 목욕탕은 물세가 얼마나 나올까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목욕탕에는 온탕, 냉탕, 약탕도 있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도 상당할 텐데 과연 물세를 얼마나 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목욕탕을 가봤어요. 들어가 보시죠.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이제 작아 보이겠지만 1톤 정도가 넘어요. 이게 여기다 다 담으면? 그쵸. 여기가 뜨거운 물만 저장되어 있는 지하의 물탱크라고 합니다. 목욕탕의 탕마다 거의 1톤가량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게다가 샤워기에서도 물이 나오죠. 그 온탕 같은데 버튼을 누르면 폭포 같은 것도 있죠. 바로 목욕탕 사장님에게 현재 물값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여쭤봤어요. 사실 탕 물도 물이 많이 나가는 거지만 샤워. 아, 그쵸? 샤워. 그러니까. 그쵸. 샤워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열탕, 온탕, 냉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았을 경우에는 500에서 한 600 정도는 나와요. 일단 물값만. 한 달에? 한 달에. 목욕탕의 손님 수에 따라 격차는 있지만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목욕탕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물세가 나온다고 해요. 그 외에도 뜨뜻한 물이 나와야 하니까 난방비도 나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또 목욕탕 하면 궁금했던 거, 이벤트탕, 무슨 녹차탕이나 한약탕 이런 거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같은 수도꼭지에서 한약 그런 성분의 물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벤트탕 있잖아요. 네네. 녹차 이런 거. 네네네. 그게 진짜로 그 냉탕하고 성분이 많이 다른가요? 이벤트탕이라고 해가지고 네. 녹차 원액을 넣거나 여러 가지 원액을 넣는데 이제 매일같이 물을 빼고 그 원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 아니면 그냥 색깔만 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루이보스나 뭐 허브, 녹차, 라벤더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원액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그거 원료에마다 조금 다르겠죠. 목욕탕마다 다르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효능이 좋은 한약을 팩으로 해서 탕에 재워두거나 입욕제 원액을 쓰는 목욕탕이 많다고 해요. 물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입욕제 원액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한약 같은 걸 갈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욕탕 물값은 600만원 정도인데 여기보다 더 규모가 큰 목욕탕 혹은 찜질방은 얼마나 물세가 많이 나올까 그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탕 남탕 해서 네. 혹시 뭐 소비하는 물 그 아시나요? 예, 500만 리터. 500만 리터. 500만 리터면 뭐 한 달에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제가 대략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나온다. 1,200만 원. 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커서 1,2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전 목욕탕 주한 불가마 사우나보다 두 배 정도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 600만원의 두 배니까 1,200만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규모의 찜질방이나 큰 목욕탕도 이벤트탕이 혹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로 적힌 대로 효능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와, 규모가 훨씬 크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벤트탕인데 네. 물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그 녹차 물이 나오는 건지. 아닙니다. 그 저희가 욕조에 입욕제라는 거를 풀어서 예. 입욕제로 그냥 예. 이렇게 녹여서 물을 만드는 거고 저기서 나오는 건 그냥 일반 물이 나오는 거고요. 아. 욕조 자체가 이제 그 입욕제를 푼 탕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면 이게 색깔이 많이 옅어지고 입욕제 성분도 많이 떨어지니까 미피를 한 번씩 해줍니다. 미피를? 네네. 오늘의 결론, 목욕탕 물세 보통 6,700만 원 정도 나온다. 찜질방이나 규모가 큰 목욕탕은 1,200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한다. 여기저기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이벤트탕은 욕조만 있으면 따라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따로 전문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입욕제 원액을 넣는 목욕탕 몇몇 곳은 목욕탕 사장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는 입욕제였었고 문구에 적힌 대로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